요즘 황당한 이름의 가게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가게 이름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은 것은 아니고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사진들을 모아본 겁니다. 그럼 먼저 병원인데요. 의미 심장내과. 심장을 진찰하는 병원인가요? 다음에는 땡큐베리 마취 통증 의학과. 마취해주는 병원인 것 같습니다. 기발하네요. 다음으로 신분 세탁소. 신분을 세탁해주는 곳인가요? 다음으로 이런 된장. 된장찌개를 파는 식당인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자만추 만두.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 자만추가 자연스럽게 만남 추가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재미있는 가게 이름 중에 식당이 많네요. 다음으로 포세이돈. 쌀국수가 마라다. 돈가스도 있다고? 다음으로 빨. 네, 빨간 통닭의 약자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진핑. 네, 중식당 이름 클래스가 크네요. 다음으로 아재 파스타. 파와 스타인가요? 다음으로 남녀 칠세 부동산. 네, 남녀 칠세 부동석에서 착안한 것 같은데. 기발하네요. 다음으로 가게 이름 말고도 요즘 상품 이름도 황당한 게 많습니다. 먼저 개빡치주와 빡치주. 최근에 이마트 24가 출시한 소주라고 합니다. 개빡치주가 빡치주보다 도수가 높나요? 마지막으로 시발카드입니다. 시발카드는 2021년에 BC카드에서 출시한 신용카드라고 하는데요. 카드에 사직서라고 써있네요. 그럼 이제까지 황당한 이름의 가게와 상품들이었습니다.